자, 여덟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여자 5% 빼고는 경력이랄 만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40대는 잘립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5%좀 심하긴 한데, 그 대부분의 여자분들은 죄송하지만 월급이 적죠. 보통 여자분들이 뭐 남자 월급 60%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봐도 월급이 적긴 해. 근데 여자분들이 왜 월급이 적은지 한번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그냥 남녀 차별이다. 월급 적기 때문에 여자나 남자는 비슷하게 맞춰줘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왜 자신들이 월급이 적은지 한번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왜 월급이 안 올라가는지, 여자들은 왜 월급이 고만고만한지, 경력이 차도 월급이 크게 안 오르는지 생각해 본적 있어요? 생각해 본적 없으면 멍청한 겁니다. 멍청한 거야. 여자분들 남자만도 보고 싶죠? 남자만큼 일하시면 돼요. 예. 네, 간단하죠. 근데 본인들이 남자만큼 일하는 거 싫어하잖아. 남자가 하는 일을 본인들이 맡아서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월급 받고 토다지 마세요. 맞잖아요. 여자분들 중에 뭐 교대 근무하는 사람들 얼마 있습니까? 늦게 남아서 잔업하는 사람 얼마 있어요? 주말 출근하는 사람 얼마 있습니까? 아니면 위험한 현장 가서 일하는 사람 얼마 있어요? 연장직으로 일하는 사람 얼마 있습니까? 아니면 좀 난이도가 있는 일을 하는 사람 얼마 있어요?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월급 받으십시오, 그냥. 그리고 여자분들이 하는 일이 대체로 보면 서비스업과 사무직이에요. 본인들이 일이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육체적으로 편한 일이잖아. 뭐 무거운 걸 들어가지고 근력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건강에 지장이 생기는 일은 아니에요. 물론 스트레스는 받겠지만 대부분 사무실에 앉아서 일한다거나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누구나 다 대신할 수 있잖아. 본인이 하는 일이 본인 아니면 못한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 뽑아가지고 하면 충분히 할수 있는 일이잖아. 대체가 쉽지 않습니까? 본인 나간다고 해서 회사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잖아요. 본인 하는 거 다른 사람한테 인수인계 시키면 할수 있잖아. 물론 인수인계 하면서 뭐 중간에 문제가 생기겠지만 쉽게 말해 그런 거예요. 오래 한다고 해서 커리어가 많이 쌓이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무직 같은 것도 보면 그런 거잖아. 뭐 파일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엑셀 치거나 뭐 계산하는 거 아니면 뭐 결제 서류 만드는 거 그거 남자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합니다, 이거. 본인도 힘들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편해. 여자분들 중에 땜볕에 나가가지고 땀 흘리면서 화장 지워진 것까지 다 버티면서 일할 사람들 얼마 있을까요? 여자들 화장 지워지는 거 싫어하죠. 여름 되면 땀나는 거 싫어하죠. 엄청 싫어하죠. 화장 지워질까봐. 화장 지워서 맨 얼굴 나올까봐. 그거 두려워하시는 분도 엄청 많잖아. 여자분들 밖에 나가서 여름에 일하잖아요. 그럼 머리 떡지고요. 얼굴이 비 오듯이 막 땀이 흐르고요. 엄청 끈적끈적해요. 그런 일 해본 적 있냐고, 여자분들이. 하는 분도 있겠지만 극소수일 겁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면 땀한 방울 안 나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여자분들 일하는 게 오래 일한다고 해서 커리어가 될 만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차도 보수가 크게 안 올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일들이 나이 먹어서까지 일할 수가 없다는 거죠. 평생 직업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앞으로 있잖아요. 평생 직업이 돼서 평생 벌이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야 됩니다. 왜냐? 앞으로 남자가 본인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자들도 이제 나이 먹어서 삶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돼요. 마흔 넘어서 일할 수 있는 거, 쉰 넘어서 일할 수 있는 거, 예순 넘어서 일할 수 있는 거 찾아야 됩니다. 여자분들 모아놓은 돈 없죠.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거 없죠. 그럼 일해야 돼. 근데 안타깝지만 뭐냐면 여자분들이 보통 만 40의 기점으로 소득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갑니다.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라 수직항하듯이 쭉 내려가. 왜 내려갈까? 여자분들이 그한 분야에 계속 일했으면 월급이 올라가겠죠. 아니, 일정 수준 유지가 되겠지. 근데 통계에서 나온 지표를 보면 월급이 내려가요. 내려간 이유는 간단합니다. 본인이 한 직장에서 못 버티고 나오기 때문에 못 버티고 나와가지고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거기서는 경력 인정 안 되고 초보자는 똑같이 보기 때문에
기존에 받던 월급보다 적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월급 내려가는 거야. 아니면 직장 구하기 힘들고. 여자분 일하는 서비스업과 사무직 길어야 40이 40. 40도 못 버틸 수 있어, 앞으로. 앞으로 이제 4차 산업 들어와가지고 단순 사무직과 서비스업 일자리를 많이 침투한단 말이에요. 그 겁나신 분들 많죠. 그러면 앞으로 40 넘어서 남아있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진급을 하지 않는 이상 없을 거예요. 그럼 나오고 나서 뭐할 거예요? 어떤 일 하실 겁니까? 힘든 일 해본 적이 없는데. 힘든 일 하셔야 돼요, 나이 먹으면. 일을 가리시면 안 됩니다. 여자기 때문에 난 무거운 거 들어본 적 없어. 이런 거 남자 해야지. 그딴 거 없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 다 해야 됩니다. 앞으로 여자들이 나이 먹고 결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좀 전투 쪽에서 하셔야 돼. 이런 건 남자가 해주겠지. 그런 거 없어요. 못 하잖아요. 그럼 집에 가라고 합니다. 뭐하러 여기 왔냐고. 물창고 같은 데가 여자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일하지 말고 집에 가라 그래. 놀러 왔냐고. 나이 많다고 대접해 주는 거 봤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물량 제대로 안 쳐내고 속도 들이면 나오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받는다고. 이런 말 들으면 잔인하죠. 왜 이렇게 좀 듣기 싫은 말 하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앞으로 여자분들이 결혼 못하는 사람 많이 생겨요. 진짜 많이 생겨. 근데 결혼 못해서 살아야 될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살 거예요? 내가 배운 거라고, 내가 할줄 아는 거라고는 사무실에서 키보드 뚜기 컴퓨터만 치는 거 말고는 없는데, 아니면 사람 상대하는 거 많은 거 없는데, 이제 그런 일 못하잖아요. 하고 싶어도 못해. 그럼 다른 거 해야 될 거예요. 그럼 뭐 하실 거예요? 생각해야 된다니까, 이거. 보통 여기에 대한 생각이 없죠, 여자분들. 어떻게 결혼하겠지나 많이 되지. 결혼 못한 사람 많이 생긴다니까. 엄청 많이 생긴다니까. 그러면 남은 생계의 문제는 내가 책임져야 돼. 부모가 책임져 주는 게, 부모는 그때 되면 나이 칠순 아니야. 나이 먹어서 일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없잖아요. 그럼 본인이 나서가 일을 해야 돼. 뭘로 먹고 살수 있을 거냐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자분도 이제 앞으로 있잖아요. 좀 멀리 보셔야 돼요, 나이 먹어서 삶에 대해서. 젊을 때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 여자분들 보면 상당수의 분들이 젊을 때 살만 있고 늙은 삶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됐어요? 당장 나이 마흔부터 허덕이는 거야, 이게. 공부해서 늦깎이 공무원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그게 될까요? 힘듭니다, 여러분. 나이 먹어 이제 만학도로 공무원 되는 거? 되는 사람도 있는데 확률적으로 적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봐. 공무원 걸려면, 공부하려면 뭐가 중요해요? 머리하고 체력이 중요한데, 나이 먹으면 뭐가 감소해요? 머리가 딸리고 체력이 감소해요. 그 누가 빨리 붙겠어요? 젊은 사람이 더 빨리 붙지 않을까? 나이 먹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책을 안 보고 내가 공부를 안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이제 와가지고 뒤늦게 공부하는 것도 머릿속에 들어오겠냐고. 여러분, 책상에 오래 앉아서 공부하는 것도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책상에 오래 앉아서 공부하면 체력 딸리면 오래 못해요. 허리도 아프고 필기도 많이 해야 되거든. 그럼 체력이 많이 중요하고, 그리고 한번본 머릿속에 많이 남아야 되는데, 나이 먹으면 기억력이 감퇴하기 때문에 몇 번을 봐도 안 들어가, 이게. 학습력이 그만큼 감퇴한단 말이에요. 공무원 시험 같은 게 굉장히 암기해야 될 거, 봐야 될게 많단 말이에요. 분량이 많은데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밀리지 않을까요? 시험 봤을 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축소 폐지와 관련된 골때린 영상을 봤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여성 공무원이 말하길, 남자는 실업급여를 생계비로 사용하는데 여자는 유리한 시점에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 받아서 명품을 사거나 해외여행을 간다고 합니다. 미친 거죠, 이게. 미친 거. 그러니까 그래서 실업급여가 아니라 실업급여라고 부르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달콤하다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말랐잖아. 그래서 여자분들 중에 앞으로 이렇게 여행 가거나 명품 사는 목적으로 여행 가는, 이제 실업급여 받는 사람들 잡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자분들 이거 안 좋은 겁니다. 정말 안 좋은 거야. 참 바보 같은 게 뭐냐면 자꾸 실업급여 악용하잖아. 그럼 여자분들 나이 먹어 더안 써줘요, 이게. 왜냐하면 실업급여 받았던 내역이 기록이 다 뜬단 말이에요, 고용노동부에. 적나라하게 다 뜬단 말이에요, 이 사람 뭐 있는지. 얼마나 다 뜨는데 실업급여 받은 기록이 많은 말수록 회사에서 기피하게 됩니다. 왜 기피하게 되냐?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이다. 나라에 돈만 축내는 사람이다. 오래 일한 경험이 없다. 잠깐 일하고 그만둘 것이다. 이런 것들이 기록이 다 남아있단 말이야. 나이도 먹었고 입사 경력도 없고 실업급여만 따박따박 받았는데 누가 써주겠습니까? 누가?
자꾸 여자분들 삽질을 많이 해.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뭔가 인생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자꾸 있잖아요. 자꾸 뭔가 어디 팔려가지고 자꾸 돈을 쓰고 있어. 그런 목적을 맞는 게 아니라면, 실업급여가 목적이 뭐예요? 이제 당장 회사에 잘려가지고 생계가 힘든 분들,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든 분들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만든 게 실업급여 아닙니까? 근데 본인들 하고 싶은 거 하라고 만든 게 실업급여가 아니잖아요. 실업급여 벌쓸 때 아니야. 자꾸 저런 식으로 실업급여 많이 써버리면 나이 먹어서 여직원 누가 쓰겠습니까? 아니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여자분들 저렇게 자꾸 돈을 써버리면 본인 같은 사람 나이 먹어서 누가 써죠? 어디 가서? 가뜩이나 여자분들의 기본적인 이미지가 일을 잘 못한다. 해달라는 거 많다. 일을 뭐 못한다는 기분 메탄데,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이 한 직장에 오래 다니지도 않고 자꾸 실업을 받아가지고 여행 가고, 뭐 사고 싶은 마음대로 사버리고 그런 모습 자꾸 보여준다면, 나이 먹어서 안 써줍니다, 이게. 문제가. 안 써줘요. 가라고 합니다. 당신 같은 필요성에 가라고. 어디 한 군데 제대로 적응한 곳이 없으시네요. 뭐하러 얘기했습니까? 본인 말고도 열심히 일하겠다는 사람 많은데. 여러분 좀 생각을 하세요. 좀 젊을 때 보면 너무 대책 없이 사는 것 같아. 물론 남자도 그런 게 있지만. 여자는 대책 없이 살면 더 위험해. 더더 위험해. 왜 위험하냐 하면, 앞으로 여자들이 나이 먹었을 때 삶에 대해서 생각을 잘 못하는데, 생각을 잘 못하는데, 상당히 무서워요. 상당히 잔인하고. 남자는 안다면, 나이 먹고 돈까지 없으면 인간대접 못 받는 거 아는데, 여자들은 그걸 몰라. 여자도 나이 먹고 돈 없고 할줄 아는 거 없으면 인간대접 못 받거든요. 그리고 여자로서 가치를 인정해준 사람이 없단 말이야. 더 잔인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들도 있잖아요. 돈좀 허투루 쓸게 아니라 돈 모으셔야 돼. 내가 나이 먹어서 혹시나 결혼 못할 걸 대비해서. 그리고 지금 다니는 직장 다니면서도 커리어가 대비해야 돼. 나이 먹어서 일할 수 있는 거. 이 필수입니다, 필수. 이제 앞으로 남자가 대신 뭐 돌봐주고 책임져주는 세상은 없을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좀 똑바로 사시라고요. 뭐 실업급여 받아가지고 여행 갈 생각하지 마시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여덟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